북미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게임 주주사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직장 내 만연한 성차별 혐의로 제소됐다고 CNN 방송과 AFP통신,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 이른바 DFEH가 LA 고등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블리자드의 직원 중 20%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들이 지난 2년 동안 보수, 직무배정, 승진, 해고 등의 인사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남성 직원들은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긴 뒤 게임을 즐겼으며 음담패설과 성폭행에 대한 농담도 회사 내에서 공공연히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추가로 아주 극단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DFEH 측은 남성 직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사례, 회의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유실에서 쫓겨났다는 여직원, 성적으로 수치심이 느껴지는 언사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는 여직원들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상사와 함께 출장을 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까지 거론됐죠. 즉, 요약하자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여성 직원들에 대한 차별과 지속적인 성희롱을 이유로 게임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또 DFEH는 회사가 초기 임금을 포함한 급여 조정, 미지급 지분과 복리후생 및 직장 내 보호 준수 등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차별 스캔들이 터지자 블리자드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는 블리자드의 과거를 왜곡하고 있으며 대부분 거짓이라고 발표했고요. 특히 DFEH가 주장하는 내용은 오늘날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와는 다르다며 우리는 직원들에게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블리자드 측은 책임감 없는 주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최고의 기업들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몰아내고 있다며 DFEH 측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블리자드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블리자드 내부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리자드에서 13년 7개월간 일하다 작년에 퇴사한 한 여성은 나는 남성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직원 중 한 명이라며 퇴사 전까지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1년 1개월간 일한 한 여성도 이러한 차별은 정말 오랜 기간 이어온 것이라며 재직 당시 게임 라운드에서 성관계를 목격하지 않는 사람, 사내 성희롱을 당하지 않은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14명의 여성들이 해당 폭로에 동참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의혹이 증폭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펑 하고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블리자드의 공동 설립자이자 28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마이크 모하임 전 블리자드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이런 일을 겪은 블리자드 여성들에게 실망을 전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마이크 모하임 전 블리자드 대표가 나서면서 중립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도 점차점차 회사 측의 잘못으로 기울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등 블리자드 프랜차이즈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공을 이끈 크리스 맷젠 역시 SNS를 통해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리더로서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측은 사내 직원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DFEH의 블리자드 고소 이후 액티비전의 롭 코스티체 사장과 블리자드 제이 알렌 블랙 사장은 각각 자사 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달랐지만 두 대표는 DFEH의 고소장에 드러난 행위에 조사 중이며 자세한 사건을 언급할 순 없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블리자드, 이전부터 정치적 올바름, 이른바 PC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회사 아닌가요? 성차별은 물론 성소수자들까지 선도적으로 자신들이 옳다며 가르치던 게임사 내부에서 이런 의혹이 그냥 터진 것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소송까지 걸리는 엄청난 스캔들이 벌어졌으니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최근 북미 게임사들이나 유럽 게임사들 사이에서 이런 PC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강요까지 하는 곳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성추문 이슈가 특히 이런 PC적인 요소를 강요하는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비소프트의 애슈라프 이스마일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디렉터가 팬과의 성추문으로 프로젝트에서 하차했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미국 게임사 라이엇 게임즈에서도 유사한 혐의가 제기된 적이 있었죠. 그토록 여성 인권과 성소수자 인권 강화해야 된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굳이 게임에 꾸역꾸역 PC 요소 집어넣던 회사에서 유독 성추문 스캔들이 펑펑 터지는 상황. 갑자기 남패미는 뭐다? 과학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여튼 현지 언론에서 이 소송이 남성 지배적 산업에서 여성에게 유해한 환경이 비서진됐다는 사건으로 추정하면서 국내 게임팬 사이에서도 불매운동이 시작되는 등 적잖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성추문 스캔들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단정짓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근데 요즘 블리자드 게임 보면 걸핏하면 죽은 캐릭터 되살려내고 게임인들이 나오는 족족 평가가 개떡락 중인데 이 와중에 이런 소송까지 휘말리니 게이머들 눈길이 고을래야 고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번 일이 해외 게임사들은 물론 국내 게임사들에서도 성차별이 없는 업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뭐 정치적 올바름이면 뭐고 게임부터 잘 만들어 달라는 게이머들의 의견도 좀 참고하시고요. 게임동화 게임 이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세요.